유니크하고 그리고 스토리라인 자체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특별하고요.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입니다. 그 노트에다가 이름을 적으면 그 적힌 이름의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데스노트를 죽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뮤지컬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뭐 연민이나 사랑 혹은 정의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되게 재밌는 작품이라 너무 재밌으면서도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특별합니다.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선 너무너무 안 믿겼어요. 같이 하게 된다고 들었을 때 너무 영광이었고 앞으로가 너무 기대되고 너무 설레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스텝 구성이나 이런 모든 점들이 여러분들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것 같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선 새롭게 또 만들어지는 데스노트이기 때문에 완성됐을 때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라는 너무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제가 평소에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던 선배님들과 함께해서 너무 설레고 이것 또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정의로운 경찰입니다. 범인을 잡겠습니다. 제가 맡은 사유라는 인물은 맑고 순수한 아이예요. 라이토의 여동생인데 정말 사랑스러운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오빠가 키라라는 거를 모른 채로 오빠를 너무 존경하는 때묻지 않은 순수한 인물입니다. 제가 사랑스럽게 그려낼 사유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일단 주울 거는 것 같아요. 주워서 어떻게든 숨기려고 할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이걸로 나쁜 의도로 사용할 수 없게 어떻게든 숨겨서 좀 은폐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죽는다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모른 척 하겠습니다. 우선 진지하게 딱 앞에 데리고 와서 앉혀놓고 우리 자수하자. 그리고 다시 깨끗하게 살아가자.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나쁘게 흘러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 다시 살아보자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좀 너무 멋지고 재밌는 작품일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기대해 주신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좋은 무대 보여드릴 테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감구. 기대 이상의 뮤지컬 데스노트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